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NF고요. 오늘 LNF 주가가 많이 밀렸죠. 일단 어제 그 공시 관련해가지고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시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그 투자를 위한 어떤 자금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주가에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죠.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좀 해줘야 자금도 확보를 하고 미리 투자할 준비도 해놓고, 지금 어쨌든 간에 2차전지 쪽은 투자의 영역이에요. 그러니까 너나 할것 없이 미국으로 먼저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먼저 또 수혜를 받았고, 대표적으로 LG엔솔과 SDI. 예, 요두 종목만 봐도 그런 관점에서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점 차이가 명확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8% 정도 밀리긴 했지만 이게 나중에는 또그뭐 선견 지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주가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? 예, 그렇게 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. 어제 이제 그 제가 중간에 뭐 댓글을 뭐 언뜻 본듯 기억이 잘안 나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도 악재라고 생각 안 한다. 뭐 그런 얘기 누가 하셨거든요. 근데 시장은 일단은 악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시장은 악재로 봤고, 이게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모두의 생각이라고 그냥 단정지어 버리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막 도움이 되진 않아요. 예,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수 있고 시장은 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매매 방법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또 주식시장이에요. 그렇죠? 내가 볼 때, 아, 야, 저거는 말도 안 돼.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수익 내는 거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, 에, 그래도 그건 아니야. 근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.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봐야겠죠. 내가 하는 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그 다양한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거, 그런 것들은 투자할 때 오히려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좀 시야를 좁게 만들 수 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,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에 달아드리거든요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. LNF 뭐 어제 흐름 좋았다가 오늘 뭐 갭으로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 또 멘탈도 흔들리시고 아 주식 못 해먹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아마 많진 않을 거예요. 예, 2차전지 종목 자체가 워낙 또 짱짱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, 그런 분들은 저희 종목들 같이 또 매매해 보시고 아 내가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신 분들도 저희 종목 같이 받아 보셔가지고 매매하시면은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오늘 종가는 일단은 31만 원에 딱 맞춰가지고 끝을 내놨고요. 지금 시간대를 보면은 뭐 이제는 변동성이 크게 없죠. 초반에 잠깐 오르는 듯 했는데 그냥 보합 부근 살짝 뭐 마이너스 1,000원, 2,000원 이 정도에 왔다 갔다 할것 같고요. 이러면 미장이 만약에 오늘 또 밀린다? 그러면 30만 원 라인 요 구간으로 그 밀려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맞죠? 그러면 라운드 피겨 가격 제일 중요한 요 30만 원. 예. 여기를 지켜주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여기를 지켜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일단 앞 구간에 저점이 지금 28만 원 라인 구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맨 처음에 요 시가 라인이 떴던 구간. 여기에도 딱 저점이 그 같은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만 주가를 브레이크를 걸어줘도 요거는 추세가 무너지진 않아요. 지금 코스닥 애들이 많이 빠지고, 오늘 LNF는 사실 뭐 어제 그 사채 영향으로 많이 빠졌다라기보다 저는 테슬라가 시간에 계속 밀린 거, 이게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만약에 테슬라의 실적이 괜찮았다? 그러면 LNF는 오히려 이런 오전턴에 약세 구간을 보여줄 때, 이럴 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, 확실히 테슬라까지 실적이 좀안 좋게 나와주고 시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2차전지에 대한 어떤 투심, 이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중에 회복이 되기에는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봐야겠죠. 오늘 외국인 애들이 그냥 프로그램 애들을 거의 60만 주 넣어줬는데 그냥 하루 종일 주구장창 매도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이었고 또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의 매도가 평상시 대비 어마어마하게 나아졌다. 지금 73만 주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앞구간에 있는 거이 매수량을 다 합쳐도 이 73만 주가 안 되거든요. 많이 팔긴 했어요. 많이 팔긴 했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
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기관 쪽의 포지션은 많은 변화는 없었지만 최근에 주가를 올려주고 내릴 때 또 힘을 강하게 넣어준 거는 명확하게 또 외국인이었거든요. 근데 외국인이 오늘 이 정도로 매도했다는 건 확실히 오늘 마음 먹고 던졌다.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오늘 종가라인의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박스권을 그냥 큰 틀로 나눠주면은 오늘의 31만원은 딱 중간자리거든요. 그쵸? 저점과 고점 라인을 이어보면은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일 시가가 조금 밀린다라고 해도 31만원만 바로 회복을 해주면 요거는 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흐름까지는 아니에요. 이게 LG엔솔 같은 애들은 오늘 버텼잖아요. 그러니까 코스피는 버텨줬고 코스닥은 많이 밀렸고 이유는 코스닥이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피는 더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시장의 악재 이런 걸로 빠졌다라고 하면은 양시장이 같이 빠지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 두 시장의 갭 차이가 갭이 차이가 많이 난다. 예, 그 얘기는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조정의 흐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악재가 나왔으면 코스피도 같이 밀어야죠. 예, 이게 뭐 너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고 덜 올랐으니까 덜 빠지고 예, 그거는 악재로 인한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조정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양시장의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나 2차전지나 뭐 바이오나 이런 업종들 대체적으로 그냥 딱 뺄 수 있을 만큼만 빼는 거거든요. LNF가 오늘 음봉이 8% 나왔다라고 해도 LNF의 차트가 어떤 크리티컬하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인정사정 없이 저점을 밀어버리고 지지라인을 깨버리고 이런 흐름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.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한 번, 두 번 뭐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음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조정을 한 번 줄 타이밍이긴 했습니다. 예, 코스닥이 900라인에 조정이 나오고 뭐 이제는 1000을 볼 수도 있는 타이밍이 오는 것처럼 800 넘어올 때도 그랬고 900 넘기고 나서 다음 구간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타이밍의 조정은 그냥 빨리 나와주는 게 좋다.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어차피 내려가고 어차피 다시 또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. 그래야 흐름을 빨리 잡고 그 다음에 반등도 빨리 나오고 근데 오늘 뭐 3% 2%짜리 조정이 나와줄 게 0.5%씩 한 6거래일 정도 나눠가지고 나와준다? 이게 더 고통스럽긴 합니다.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LNF는 30만원 지켜주면은 그 어떤 차트의 흐름이나 추세에 크리티컬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하겠죠. 오늘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치고 얘네들이 30만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붙여준다? 이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만약에 대량 매도 패턴이 뭐 또 나와준다? 그러면은 그때는 좀 짜증이 나는 케이스가 되긴 하는데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가격을 어느 라인에서 매도를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봐야겠죠. 그래서 오늘 LNF는 일단은 시장은 좀 악재로 반영을 했다.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맞물리는 바람에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다. 예. 그리고 가격 라인은 30만원과 31만원. 이제는 요 구간이 중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자리가 2인 것과 앞자리가 3인 것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. 앞자리 3만 유지하면은 31이든 32든 3이든 가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앞자리가 2로 바뀌면 3으로 넘어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그게 되지 않을까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리니까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좀 어렵다. 심리적으로 내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. 그런 분들 저희랑 같이 또 단기 종목들 매매해서 또 수익 뭐 그게 크든 적든 또 챙겨갈 거 챙겨가고 하면은 멘탈 마인드 회복은 생각보다 또 빠르게 됩니다. 지금은 겁먹을 시장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이런 조정 타이밍이 명확하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